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0월 8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오늘 토요 경마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됐어요. 초반에 기분 좋게 완장으로 한방 찍어 먹고 시작했는데 후반전에 좀 꼬이면서 여러분들께 좀 민폐를 끼친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하고요. 자, 오늘 일요 경마는요. 뭐 물론 결과를 좀 봐야지 알겠지만 한방한방좀 노리는 마필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여서 토요일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기대를 하면서 일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과천 2, 4, 5, 7, 10. 부산은 1, 4, 7. 이렇게 승부처고요. 과천 경마 메인 승부 4경주, 7경주, 10경주. 부산은 1경주와 7경주입니다. 뭐 대상 경주급 경주가 두 개가 있는데 뭐 대상 경주는 별로 그렇게 노릴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패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승부처 가져가고요. 항상 드리는 부탁 말씀이죠.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계좌이체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하루 전에 자, 요 방송 끝나고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빨리 진행을 하죠. 자, 일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산 6군 1400 별정 A형 경주고요. 경주마다 포인트만 따박따박 찍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2경주 첫 번째 승부의 포인트는, 자, 대가리로 팔리는 10번 마 그랜드 실버예요. 여기 2번으로 되어 있는데 10번이죠, 10번. 10번입니다. 자, 10번 그랜드 실버가 대가리로 팔립니다. 자,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첫 번째 A급 승부처인데, 요거 때려 먹고 가야 됩니다. 자, 이 10번마 그랜드 실버가 대가리를 팔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달러 박스를 한놈 노리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10번 그랜드 실버. 뭐, 현장에서 압도적 인기 1위로 갑니다만은, 기실 따지고 보면, 자, 10번 그랜드 실버죠. 8전을 뛰는 동안 2착 딱한번 했습니다. 8전 뛰는 동안 8전에 2착 1회입니다. 2착 딱한 번. 그것도 직전 경주에 한번 다비드 기스가 잘 타고 들어왔었는데요. 자, 역시나 기승술이 국내 기수들보단 한수 위였다. 하지만 편성도 약했고요. 10번마 그랜드 실버. 이게 힘으로 꾸역꾸역 뛰는 마필인데 이게 10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 게 상당히 악재로 보입니다. 물론 뭐 외곽에서 다비드 기수가 한 템포 빠르게 붙으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초반에 좀 밀리면 까딱하면 이거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 경주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가는데요. 자, 이렇게 10번 그랜드 실버가 조금 악재를 만난 틈을 타서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는 직전 경주 대비 상태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조교 동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는데 상태가 직전 대비 상당히 업된 한 마리가 요번 경주 숨어 있다. 그래서, 자,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요거 딱 걸린 것 같습니다. 뭐 10번마 그랜드 실버가 들어와도 괜찮지만 그랜드 실버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려보는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 경주가 4경주인데요. 자, 오늘 메인 승부를 좀 빨리 들어갑니다.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예요.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인기 대가리가 조금 까딱까딱 불안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 레이스 포인트에 제가 올려놨죠.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한 1번마 미스터 퀄리티라는 마필인데요. 이게 5월 달에 다비드 기수가 한번 앞선 전개로 입상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고전을 하고 있어요. 이때 5월 20일 경주에서 다비드 기수가 선행을 가서 한 바퀴 좀 잡아 돌렸는데, 자, 이번 경주는 선행을 편하게 가야 되는데, 자, 문제는 6번마 파인데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빠르고, 11번 하이파크라는 마필이 상당히 빠릅니다. 자, 요 6번 파인데이. 직전 경주 조인권, 송재철 기수가 좋은 모습 보였죠. 선행 가서 이것도 한 바퀴 잡아 돌렸어요. 6번 파인데이. 거기에 11번 하이파크라는 마필도 선행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한 템포 빠르게 갈아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1번마 미스터 퀄리티가 1번 게이트 2점은 있지만 이 전개상 선행을 편하게 갈수 없는 그런 전개로 보입니다. 6번마 파인데이하고 11번 하이파크가 제 생각에 11번 하이파크가 밀고 갈고 넘어갈 것으로 보여요. 김정준 기수. 뭐 기록이 밀리는 마필도 아니고요. 욕심 한번 내볼 만합니다. 6번마 파인데이 역시도 이 조인권 기수가 요즘에 조금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죠? 분명히 기본기가 있는 기수기 때문에 자기 밥벌이는 분명히 할 겁니다. 최근에 좀 깨고닥지가 됐던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요즘 보니까 인건위가 좀 살아났어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1번마 미스터 퀄리티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요거 요번에 1번 미스터 퀄리티를 때려잡으러 갈 최근 조시가 바짝 오른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역시 훈련 모습도 좋고요. 조교시 모습도 상당히 의지를 갖고 기승기수가 상당히 의지를 갖고 빡빡 돌리고 있는데 배당판에서 안 팔려요. 요거는 무조건 배당이 터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4경주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이거는 오늘 토일 경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죠.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벤츠 한대 가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께 실망 안 드리게 조철이 공부해 놓은 한 놈. 딱 벤츠 한대 때리러 가는 놈. 뽑아 놨으니까 조철하고 한번 때려 보시자고요.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요거 자신 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1번 미스터 퀄리티를 이길 놈 분명히 쌍승시까지 한번 노려볼 그럴 마필이 한 놈이 있다.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연타로 5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인데요.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이번 경주는요, 대가리가 한놈 있죠. 2번마 지구 라트. 복승률 100%죠. 3전 우승 한 번, 2착 두 번. 2번마 지구 라트인데요.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을 찍어 먹기가 들어갑니다.
뭐 콘코드 포인트 자마인데 그중에서 잘 뛰고 있어요. 장철 기수. 뭐 부담 중량이 4kg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야, 문세영이 오늘도 완전히 깨구락지 됐죠. 최근 들어서 세영이가 조금 하락세가 보이는 것 같은데 차라리 세영이보다 장철 기수가 좀더 나아 보인다, 믿음이. 장철이 데뷔전부터 해서 두번 자가용으로 탔었죠. 직전에 세영이가 한번 탔었는데. 자, 2번 마. 지구라트는 의심하지 말자. 그래서 요번 오경주는 간단하게 갑니다. 지구라트. 믿는 대가리. 2번 지구라트를 놓고 찍어 먹기 한 방이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 자, 여기선 불안한 인기마가 또 있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마 2두, 불안한 인기마 2두, 자신 있게 꺾고, 마건수 압축해가지고요,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2번 지구 라트를 놓고 승부 한번 본다. 뭐큰 배당은 아니겠지만은, 찍어 먹기, 깔끔하게 여러분들께 때리고 바치기로, 정리해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내보겠습니다. 5경주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승부처 7경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중반부, 후반부로 넘어가는 승부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믿고 때릴 대가리가 있어요. 제가 요 위에다 아나짜리 한놈 예측권 20장이라고 올려드렸는데, 아나짜리 한 놈은 꼬랑지를 한방 붙여먹는다는 얘기죠. 자, 대가리는 7번 마 황후 최강입니다.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요번 경주는 대가리 한번 칠 찬스를 만났어요. 상대 잘 만났고, 임다빈이가 열심히 타고 한타 부족한 모습 보였죠. 승군하고 나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자, 조금 더힘 있는 말머리 박태종 기수. 매니피새끼답게. 자, 요번 경주. 안쪽에 3번마 위대한 군주라는 마필이 조금 걸리적거리지만, 뭐, 선행을 못 가도, 외곽 2반매, 선입전개도 확보가 돼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도 있고, 뭐, 외곽 2, 3반매, 선입전개를 모래 안 맞고 펼칠 수도 있겠다. 자, 7번마. 황후최강은 요번 경주 전개가 상당히 유리하게 보이는 뭐 대가리로 믿고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로 갈 때는 뭔가 있겠죠. 메인 승부로 갈 때는 뭔가 있겠다. 자, 7번 황후최강을 놓고 예측권 20장 꼬랑지 한 방. 요거 제대로 걸린 놈. 배당이 아주 산뜻하게 나옵니다. 기분 좋게 상한가 한방 찍어 먹을 만한 기분 좋은 배당. 기승 기수도 잘 갈아놨고요. 자, 제가 노리는 요번 경주 요놈이 배당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마감한 10분 전까지는 적어도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조철이 메인 완장으로 때리면 분명히 좀 떨어질 겁니다. 10분 지나면. 그래도 우리 회원님들 전국에서 회원님들하고 시원하게 한방 예측권 20장 쉐리 발릴 테니까 요거 7경주는 꼬랑지가 딱 걸린 찍어먹기 메인 한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벤츠한데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자, 1등급의 2300 핸디캡, 레이팅 140점인데요. 야, 요거, 글쎄요, 배당이 저는 큰 배당이 터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2300m예요. 2300을 뛰어본 놈이 몇 마리 없죠. 2번 브리가디어 제너럴, 4번 히든삭스, 6번 러블리 케이, 10번 슈퍼삭스, 11번 돌아온 뽀빠이. 한반 정도는 뛰어봤고,
반 정도는 이제 처음 뛰는 놈들인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지금 10번마 구필승 또 문세영이에요. 야, 세영이가 어제 오늘 아주 고생하는데, 얘가 대가리로 팔리는 이유.